이 정도면 펼수 있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대화시 어딜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음. 대머리. 그림 못 그리긴 함. 노선 잘 바꿨음.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헤어진 이유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많은 것 같으니까 해주고 싶은 말.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송 빨 때 빠는 맛이 있었었는데 군대 가서 빨 게 없어져서. 야 이게 어떤 놈이야! 와 이씨! 두 번째. 여수랑 그렇게 합방을 하는데 안 헤어지는 게 보살임 레알키키. 세 번째 분. 맨날 사서 고생하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가 전부 실패해서 헤어짐. 네 번째 분. 솔직히 대머리보다도 못할 듯. 진짜 노돌리 형이다. 이거 노돌리 형님만 웃기겠다. 오해를 헷갈리게 하는 거지. 난가? 자, 첫 번째 거부터 다시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분. 방송 빨 때 빠는 맛이 있었었는데 군대 가서 빨 게 없었어. 2번. 여수랑 그렇게 합방하는데 안 헤어지는 게 보살임. 이거 NO! 자, 세 번째. 맨날 사서 고생하고 본인이 다 하려고 하다가 전부 실패해서 헤어짐. 형 독형. 어? 마지막이 나야 그러면은? 자, 쫀득님의 정답 개수는요? 두 개까지 맞추셨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구석에서 카트라이더만 하는데 온라인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차였을 것 같은. 자, 두 번째 분. 대화를 하는데 자꾸 어디를 보는데 귀신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헤어질 것 같은. 오케이. 자, 세 번째 분. 저 솔직히 완화는데요. 화장실 청소 안 해서 헤어질 것 같아요. 선수님 한숨 쉬며 저한테 토로했거든요. 형에 대해서 그 와이프님이 하셨던 온갖 슬픈 이야기들 싹 말해. 변기 청소 잘 안 해가지고 혼났어요. 이건 씨발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자, 네 번째 분. 아들 낳고 아들 친구랑 카트하고 이겨서 세레머니에서. 와 존나 잠깐만. 근데 좀 어려운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맞춰볼게요. 첫 번째 분. 방구석에서 카트라이더 만났는데 온라인 여자친구랑 연애하다가 실제로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차였을 것 같은. 준석이. 자, 두 번째 분. 대화하는데 자꾸 어디를 보는데 귀신 보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헤어짐. 이거 완하나. 자, 세 번째 분. 저 솔직히 완하는데요. 화장실 청소 안 해서 헤어질 것 같아요. 형수님 한숨 쉬며 저희한테 토로했거든요. 꽃감이. 야 마지막이 나라고? 아들 낳고 아들 친구랑 카트하고 이겨서 세레머니에서 노돌님님. 통치죠? 아 근데 너무 헷갈린데 이거? 자 형동님께서 맞추신 정답 개수는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니야 근데 솔직히 그 세 글자는 빼자. 아 대머리? 오케이 그건 빼자. 아 진짜 그건 빼라. 너무 어렵다. 아니 약간 문장을 써줘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나도 너무 헷갈리니까. 자, 첫 번째 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없어서. 문장식으로 표현했네요. 두 번째 분. 소개팅 같은 거 갈 때 가발 쓰고 나가서 소개팅 상대분 뵀을 때 90도로 인사드리다가 가발이 벗겨져서. 진짜 경험담인가요? 자, 세 번째 분. 모자 쓸 때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식당 들어가서 모자 벗자마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음. 둘이 뭐 짜고 쳤어? 아니. 자, 마지막 분입니다. 색을... 데이트할 때마다 머리 조명 반사돼서 그 부분 얼굴이 타서. 잠깐만 형! 아니 선크림 항상 바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만. 첫 번째 분. 머리가 없어서. 꽃감님. 자, 두 번째 분. 소개팅 갈 때 가발 쓰고 나가서 소개팅 상대분을 뵀을 때 90도로 인사드리다가 가발이 벗겨졌어. 정덕이. 자, 세 번째 분. 모자 쓸 때 소개팅에서 만났는데 식당 들어와서 모자 벗자마자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했음. 와나나. 데이트할 때마다 머리 조명 반사돼서 그 부분만 얼굴이 타는 거. 쫀득이. 아니 나라고? 나 아니야! 자, 노돌리님께서 맞추신 정답 횟수는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 너무 어려워. 첫 번째 분, 그냥 못할 것 같음.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분, 그림을 못 그려서.
나 아니었잖아 아까 전에. 자, 세 번째 분. 그거 할 때 와로디 소리 내서. 아 쉣! 와 진짜 더럽다 형. 괜찮으면 시뮬레이션 가능합니다. 아 미쳐라 하지마! 하지마 이게! 하지마! 카페 갈 때마다 카푸치노 시켜서 먹으면 콧구멍에 거품 묻을 때마다 정 떨어서 헤어지고 싶은. 그거 얼마나 크게 내시면 카푸치노에 부러지지 마 이거 네가 썼지. 나 아니야. 그냥 못할 것 같은데. 노돌리. 두 번째 분 그림을 못 그려서. 네. 형독. 자, 세 번째 분 그거 할 때 와로디 소리 내서. 이게 고도의 저가야. 이게 곶감이야. 자 마지막. 처음 데이트할 때는 이해했었는데 카페 갈 때마다 카푸치노 시켜서 먹으면 콧구멍에 묻을 때마다 정 떨어서 헤어짐. 와나나님이 맞추신 정답 개수 횟수는요? 단 한 개도 맞추시지 않았어요. 나 아니라고! 콧구멍 미안하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네. 말로 가겠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 끝났습니다. 어? 뭐야? 벌써 끝났다고? 뭐야 벌써 됐어? 똑감님 네 혹시 괜찮으면은 지금 온 총 글자 셀 수 있나요? 31, 32글자입니다 총 32글자 32글자입니다 평균 8글자 썼던 거예요. 첫 번째 분 1번 드리겠습니다. 야 군대 갈 때 트위께 좀 넘겨라. 두 번째 잠깐만 여기서 벌써 12글자 나왔는데 자, 두 번째 분 무슨 말이 필요해 뺑이 좀 쳐라. 세 번째 분 너 찰걸? 너 차일걸! 네 번째, 잘 다녀와라. 근데 마지막 두 개는 같은 네 글자인데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첫 번째, 군대 갈 때 트윗 계정 넘겨라. 이거 형 독형. 두 번째 분, 무슨 말이 필요해? 뺑이 좀 쳐라. 돌령. 자, 세 번째 분, 너 차일걸? 이거 완화나. 그 자, 네 번째, 그러면 지금 끝일 거야. 네 번째 곶감이. 다 맞췄지? 이제 다 맞췄다 이거. 자, 선생님의 다 맞췄다 이거. 정답 개수는요? 단 두 개 맞추셨습니다. 오, 타이밍 좋네. 이거 맞췄네. 오케이, 다행이다. 그래도 일단 꼴찌 탈출. 자, 마음껏 얘기해. 카트라인 얘기하면. 자, 첫 번째 분. 나 꽃감인데요.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뒤지기 싫으면. 아 이거는 고도의 심리적일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분 앞으로 잘 될 거야. 말하세요. 세 번째 분 너 안 안 오게 조심해. 뭐 안 오게? 네 번째 형도가 내가 좀 더 살아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이 너무 힘들더라도 아내한테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열심히 살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좀 하고 좀 건강하게 살아 형도가. 야 진짜 잘한다. 첫 번째 나 꽃감인데요. 화장실 청소 좀 해라 뒤지기 싫으면. 원하나요. 자 두 번째 앞으로 잘 될 거야. 이거 노돌리요. 노돌리요. 세 번째 너와 안 오게 조심해. 이거 꽃감이. 네 번째 하라고? 자 그럼 네 번째 읽어드릴게요. 형도가 내가 좀 더 살아서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일이 너무 힘들더라도 아내한테 힘들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열심히 살고 건강도 챙기고 운동도 좀 하고 꼭좀 건강하게 살아가 줄까? 아 귀엽다 귀엽다. 자 형동님이 맞추신 개수는요? 전부 다 맞추셨습니다. 좋은 거냐? 첫 번째 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돈 좀 그만 쓰고 본인한테 좀 쓰세요. 이거 서민적이지 진짜.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인데. 그래도 뭐 샴푸값 맡기는 걸로 다 하는 거지. 아이. 자, 두 번째 분. 돌리야! 항상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연락주고 도움 줘서 많이 고맙다. 그 의외로 꽃감이 아니지. 라고 해봐! 노돌이 대머리! 야! 세 번째 분. 내가 강한가? 다음. 네 번째, 저 꽃감인데요. 미용 업계에서 트리트먼트라는 뜻은 치료, 처리. 뭐야 이거 어려워. 이거 영어랑 섞여 있어가지고 개 어렵네. 너무 어렵네. 잠깐만. 자, 첫 번째부터. 게임에 돈 좀 그만 쓰고 본인한테 좀 쓰세요. 1번 박준서. 돌리야, 항상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연락 주고 도움도 많이 줘서 고맙다. 라고 해봐 너들의 대머리! 2번 완화나. 세 번째
잠깐만, 꽃감님 이건 정확하게 뭐 어떻게 써 있었던 건가요 글자로? 창문 닦는 소리 내주세요. 4번은 민수. 4번 민수. 네. 3번은 유정 같은 소리 꽃감이. 자, 돌리님께서 맞추신 개수는요? 두 개 맞추셨습니다. 오~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개 이상 못 맞추면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첫 번째, 혜원아, 그림 좀 똑바로 그려라. 야, 누가 자꾸 그림으로 들었냐? 자, 두 번째 분, 제발 그림 좀 잘 그려라. 아니다, 방송 나 열심히 하자. 자, 세 번째, 테러리 태워줄 때마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맥라렌으로 태워주세요. 요거는 꽃감인데? 잠깐만. 자, 네 번째. 돌리형이 코 잘 잡고 있어. 더 길어지기 전에. 그래서 일단 자, 첫 번째부터. 혜원아, 그림 좀 똑바로 그려라. 또 준수기야? 아니요, 나 항상 아니었잖아. 오케이, 이거는 쫀득이가 아니야. 쫀득이는 그렇게 내 그림으로 딜을 넣지 않지. 이거는 형독이야. 자, 두 번째. 제발 그림 좀 잘 그려라. 이건 쫀득이야. 방송 내. 뭐가 다른 건데? 뭐가 다른 건데? 뉘앙스가 달라. 세 번째. 페라리 태워줄 때마다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 맥라렌으로 태워주세요. 이건 꽃감이. 너무. 자, 네 번째. 코 잘 잡고 있어. 더 길어지기 전에. 요건 노돌리. 자, 원하님이 맞추신 개수는요. 단 한 개도 없으십니다. 이게 세 개도 한 번도 못 맞추냐. 그러니까. 와. 맥라렌은 제가 모르긴 해요. 나야 그거. 어떤거? 어떤거? 씨발. 뭐가 나라고? 페라리. 페라리. 자, 이렇게 해서 1등은 형독형이고 꼴찌는 완아나이기 때문에 형독형 완아나한테 따끔한 벌칙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로 하나씩 물어볼 수 있어요. 너부터 하려고 그러면? 그거 그 빨아먹는 거. 방송 빨 때 빠는 맛이 있었었는데 군대 가서 빨 게 없어져서. 야 이게 완화팀이었습니다. 아, 근데 내가 다 맞춰버려가지고 안 맞춘 거 하나가 있었거든. 세레모니 뭐 아들 세레모니. 아들 낳고 아들 친구랑 카트하고 이겨서 세레모니에서. 준성님입니다. 어, 형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고 할 뻔. 나고 할 뻔. 나고 할 뻔. 그 마지막에 갑자기 유턴한 거. 돌리야, 항상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연락 주고 도움 줘서 많이 고맙다. 이거 의외로 꽃감이 아니야. 나고 할 뻔 노돌이 대머리. 야, 준성님이었어. 말하나 형. 그거 할 때 와로디 소리 냈던 사람. 그거 할 때 와로디 소리 내서. 아, 쉣! 와, 진짜 더럽다, 형. 그것도 쩐득님. 야, 얘가 문제구만. 아무튼 오늘 저기 꽃감이 너무 고생했고 고맙다. 자, 마지막 한마디 하고 바로 딛고 끄겠습니다. 그래. 사실 그 창문 닦기 저예요. 너 같은 사람이 새끼야! 어? 나가! 너 어디? 나가. 너 뭐야? 너 뭔데? 요즘 어린 것들은 이렇게 말을 해? 자, 내가 벌칙 주면 되는 거야? 어. 그러면은 와나나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서 화장실 청소 좀 해줘. 형 제발 제발. 아니 아니 제발 제발 제발. 아, 형 제발. 아 그럴게. 형 잘할게. 형 내가 잘할게. 아니 형 제발. 아 진짜. 아 형 제발. 안 돼. 아 진짜. 아 제발 진짜. 안 돼.